정의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행정혁신과 의회 개혁을 하겠다며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공개 의무화와 정책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 첫 번째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의무화입니다. 지금까지 업무 추진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시민들이 알 수 없었다며 금액과 장소, 대상과 목적 등을 시청과 의회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의무화 방법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좀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 도입도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에 참여한 직원과 관련자들의 실명을 기록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실패한 정책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과 지방의회 의정모니터 활성화 등도 내세웠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조례 제정 청원이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큰 정당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주요 흔히들 얘기하는 진보적 의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이번 선거에 내세운 후보는 도의원 후보 1명과 도의회 비례대표 2명, 춘천과 원주시의원 후보 각각 1명 등 모두 5명입니다. 정의당은 정책 공약을 다른 정당과 후보들도 공약으로 수용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책 공약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